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유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근 원장님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러 오셨는데, 지난번에 족저근막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손저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폐경기 이후에 손이 저리다면 꼭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손저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병원에 실제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고, 손을 워낙 현대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중년의 여성분들이 네. 손저림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 목에서. 손이 저리거나, 네. 아니면 손목에서, 수목터널 증후군처럼 손목 손목에서 터널 신경이 증후군. 네,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네. 손이 저리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둘 중에 하나를 감별하는 진단, 감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네요. 치료법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손이 저려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손이 저리다.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진단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진단법부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손을 손을 손등을 서로 이렇게 맞댄 상태에서 네. 요 자세로 30초에서 1분 동안 그냥 있는 겁니다. 아, 잠깐만, 저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는데, 손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손등을 이렇게? 서로 맞대게. 쉽지 않은데? 손을 좀 잠깐만. 펴시고요. 네, 이렇게? 손을 펴시고요. 이렇게 하고 손등이 거의 닿아야 되나요? 그렇죠. 손등이 닿아야 됩니다. 완전히 닿아야 손등에 돼요? 닿아서 이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아, 90도 정도. 이 상태를 몇 초? 이 상태로 30초 이상? 30초에서 1분. 1분.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손이 더, 뒀을 때 손이 저리거나 네, 손이 저리거나, 손이 아프거나 아프거나, 없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요거는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아,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다. 네. 그걸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라고 거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목 디스크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손목, 소터널 증후군에 중점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요 자세로 30초에서 1분 동안 있었을 때 손이 저리거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확진할 수 있는 뭐 근전도 근전도 검사라든지 검사, MRI라든지 이런 MRI.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이거하고 증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양측성이 같이 온다든가 뭐 이런 차이가 있나요? 목 디스크 때문에 눌리는 경우에는 네. 주로 한쪽만 오는 경우가 더 오는 경우가 많죠. 더 많고, 근데 손목터널 증후군은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는 네. 전신적인 호르몬의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오는 한 거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양쪽이 다 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 많이 써서 오는 경우는 당연히 오른쪽이 더 많겠고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린 경우에는 손만 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깨 주변도 저리다거나 팔이 뻐근하다거나 이 손목의 더 잘라서, 위쪽, 팔쪽도 위쪽까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되는구나. 많죠. 네, 그러면은, 손목만 저린 경우, 아니, 그러니까 손만 저린 경우하고 위까지 저린 경우가 다르군요. 그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은 손 이하로만 저린 건가 보죠? 손목 이하로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도 이 팔까지 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 이제 네. 목 디스크는 더 위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목 이하가 저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 네. 손목에서 눌리는 경우에는 손 이하가 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팔도 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뭐 폐경기 여성들이 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잘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경기가 아닌 남성들도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그 성별 차이를 보면은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그쪽으로 같습니다. 많아요? 아,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직업. 네.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손을 써서 뭐 요리를 한다든가, 그쵸. 또 네. 타이프를 계속 쳐야 된다든가, 그쵸. 뭐 이런 분들. 네. 그러면 여기 손목에 이제 터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목 신경을 터널이 좁아지면서 좁아지면서. 그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거죠. 아, 신경이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신경이 눌려가지고. 지나가는 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터널 공간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터널이 좁아지는 거죠. 아. 네, 염증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가 이제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아,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다 저리는 게 아니라 주로 저리는 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아, 요쪽에 더 저린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좀 저린 게 손가락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손목 터널 증후로 진단이 됐다. 네. 그리고 저린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근전도 검사를 하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아닌지가 일단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가 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현이 보통 되는데 네. 보통 1단계랑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라든가 주사를 맞아요. 뭐 물리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주사는 어디다 맞습니까? 주사는 손목 터널에 맞습니다. 아, 여기다 직접. 네, 손목 터널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놓으면 손목 터널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신경이 눌려지는 정도가 좀 덜하게 되죠. 아.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그게 이제 1기, 2기까지는 그렇게 치료하고 뭐 약물 치료나 그런 주사 치료. 그렇죠. 그럼 3기가 넘어가면 3기가 넘어가면 신경은 근육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눌리는 정도가 심한 3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방치를 했을 때는 네. 요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손을 좀 보여주시면서. 네. 요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요. 저희 이 엄지손가락 밑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요 근육 요거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근육인데 요 근육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아, 아주 심할 때는 딤플링이라고 하죠. 아, 딤플링. 네.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 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손목을 열어서 이제 그거를 막 누르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구나. 수술은 이 손바닥에 한 네. 1.5cm 정도 절개를 가한 다음에 네. 누르고 있는 구조물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분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정형외과에서 하시는 네네. 수술이 10분이면 끝나는구나. 수술의 경과는 다 괜찮으신 편이죠? 경과는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네. 눌리는 거를 그냥 풀어주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게 없어짐으로써 신경이 네.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네. 저림 증상도 좋아지고 네. 그렇지만 이 근 위축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 근 위축이 빨리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 위축된 거는? 남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빨리 해줘야겠다. 위축 오기 전까지, 전에. 네네. 아, 정말 오늘 손 저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목 디스크에서 눌리는 건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구분하는 테스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병원 가면 어떤 진단을 하는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는 분들이 아마 되게 공감하시고, 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김유근 원장님, 정형외과 분야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